네, 그럼 이어서 하구들에게 참여 기회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런 백인 공청회나 정책 제안단 등이 신설된다면 이 단체들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권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제한을 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어쨌든 협의체인 거잖아요. 정책 제안을 할때그 과정에서 분명히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정책인 만큼 그것을 총괄하는 총학생회장단이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과연 그게 이제 학우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권한을 제한을 둬야 되나? 학우들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거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책 제안단이라는 게 결국엔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정책들을 함께 이제 그분들과 만들어가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학교한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좀 사실은 다 오픈된 상태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것 같고 딱히 뭐 권한의 제한을 둬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한테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권한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협의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신설된 협의체가 기존의 단체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많은 권한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전학대회나 뭐 네. 다른 학교 협의체가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충된 의견이 나온다거나 그런 네. 경우에 더 큰,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네, 그것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회칙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협의체를 그런 걸 생각하시고, 회칙 내에 어떻게 보면 삽입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회칙 내에 이제 정책 제안단을 삽입시킨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 팀으로 가동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제안에 대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이라는 건 결국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거지만, 그 부분에서 전학대회에서 상충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 제안단 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방학 중에 그런 정책 제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름 예를 들어서 모집 시기는 1학기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 중에 이제 모아서 2학기로 넘어가면서 모은 것들을 제안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시기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책 제안단에 짜여진 정책들을 가지고 또 전학대회에서 토론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학생 대표자라는 그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전학대회가 가진 성격들 중에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좀뭐 안건이 탈락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결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해봐도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학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 제안단이 이제 올린 것들을 이제 어떤 학생 대표 의견으로 전학대회가 가진 성격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상정을 해서 학교한테 또 요구하는 방식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학대회가 조금 더 권한을 더 가지는 거긴 하네요. 회칙상 내에서. 어쨌든 회칙 내 거긴 이제 회칙에서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전학대회는 회칙 내 이제 의결 기구이고 이제 정책 제안단은 프로젝트 팀이니까요. 네.